2002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? 월드컵. 거기에 이천수. 천수요. 이분이 요즘에 총선에 잠깐 나왔잖아요. 원희룡 의원님하고 이제 해갖고 이제 케미를 맞춰갖고 막 했는데 일단 낙선이 됐잖아요. 낙선이 되고 나서 앞으로의 이분의 활동, 행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예를 들어서 원희룡을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천수를 더 좋아할 거야, 그치? 그거는 이제 개인차니까. 응? 근데 그냥 뭐 원효룡이라는 사람이 좋았던가 보지, 인연이 있나 보지.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유세하고 그거하고 지원하고 뭐 지지했겠지. 뭐 그리고 그 이천수도 어떻게 보면은 공인이고, 그러니까 자기 인천 공인, 주민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로 지원을 한 건가 맞는데, 근데 그 세상에서 보는 잣대나 세상에서 보는 시각적인 게 굉장히 안 좋게 볼 거야. 굉장히. 그러니까 뭐 축구계나 뭐 또 방송 관련된 곳에서 그렇게 부름이 없어질 것 같아. 아, 그걸로 인해서? 뭐 세상 사람들이 누굴 지지하고 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. 나도 대놓고 이재명 나도 하는데,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안 됐으면 나도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할 수도 있겠지만. 기도하러 가셨어야 돼요. 그렇지. 내일 모레 또 백두산 가. 네. 또 갈 거니까. 근데 이재명이란 분보다 원희룡이란 분을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지. 그 바람에 이천수란 사람도 몰매를 맞지 않을까. 아, 그래요? 여기 프로필 보면 신유생 44살인데, 우리가 4.4 구통이라는 얘기도 있잖아, 44살인데.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괜찮았던 친구가 왜 저랬을까 싶은 거지. 그러니까 뭐 자신의 살아가면서 악수를 둔 게 지금 이런 여파가 한 2-3년은 갈 거야. 2-3년이 여파가 간다는 거는 자기가 하는 일이나 뭐 이렇게 방송이나 축구에 관한 일 이런 게 아마 좀 자기 스스로 많이 좀 힘들어질 것 같아. 아무튼 2-3년이 지나고 나서나 회복기가 돌아오겠지. 자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. 자숙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지지한 거니까. 그렇죠. 근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든 시간이 올 것 같아. 뭐 금전적이라거나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다 그런 것도 오지 않겠어. 이미 많이 벌어놨을 거예요. 그럴 거야 아마. 2002년 월드컵이니까. 그렇죠. 아무튼 조금 그냥 줄을 잘못 썼다는 표현이 낫겠다. 저는 개인적으로 팬입니다. 뭐 그걸 떠나서 뭐 일단 축구 잘하시니까. 그건 맞아.